정근이가 약간 푸른 게 저기 혹시 김리안씨? 넌 뭔데? 지금 소개팅 여보다 주선자가 더 입으면 어쩌자는 건데? 아 뭐래 진짜 아니거든? 야 어쨌든 내가 진짜 회사에서 오래 본 사람이거든? 사람 진짜 괜찮아. 난 너가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헤어지라면 헤어질 사람이잖아. 아. 어떡해 저 사람 만나봐. 아이 왜 이러냐? 아이 일단 우리 과장님 먼저 만나. 나 지금 소개팅 느낌 너무 좋거든? 네 어깨 걸쳐 있는 에코백 내가 바꿔줄게 디어 레이디백. 야 됐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결혼식 후에 진행될 패백. 나 이제 가봐야겠다. 왜 인사하고 가지? 아이 둘이 얘기해야지. 나 어차피 근처에 다 잠깐 들른 건데 뭐. 아 떨려. 아이 뭘 떨려. 어이 박대리. 어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사진이랑 실물이 다른 게 유라이크? 서다? 아니지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스노. 소라야 인스타에서 봤던 거랑 다른 사람이 왔네. 10분이나 일찍 오셨네. 사람이 참 됐다 그치. 인스타에서 본 거랑 다른 사람이 왔다고. 보면 볼수록 반듯한 게 다른 사람 같다 그치. 소라야 인스타랑 전혀 다르게 생긴 게 왔다고. 리아나 요즘은 얼굴 보정 다 해. 눈이랑 코랑 입이랑 턱이랑 귀랑 광대랑 뺨 살짝 다른 건데 뭐. 그 정도로 다르면 출국 심사할 때 공항에서 잡히지 않을까? 인스타랑 실물 갭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지 않니? 그럼 너랑 나랑 손절도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지 않니? 취집을 준비하고 있길래 눈을 낮췄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현모양처가 장래희망인 나에게 취집이라니. 우리 솔직해지자 리아나. 그래 우리 솔직해지자 소라야. 저분 인사과라 그랬나? 그게 왜? 너 인사평가가 급했나봐. 징금 누락 두 번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 눈 똑바로 볼래? 똑바로 보라고. 눈알이 신유빈 선수 탁구공 마냥 핑퐁거리네. 얼굴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말을 얼빠한테 듣네. 내가 얼빠라니 뭔 소리? 어이없네. 내가 네 남친들을 다 봤는데 일단 우리 학교 얼짱. 너가 2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사귀어서 2주 만에 헤어지느를 시작으로 한 명이 모델, 두 명이 배우 지망생, 한 명이 헬스트레이너, 그리고 또 한 명은 기억난다. 그 중에 모델 애랑 너가 나 몰래 연락하다가 걸렸던 거. 넌 기억 안 나나 봐. 입에 본드가 붙었니? 우리 비긴 걸로 하자.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어 과장님 진짜 일찍 오셨네요. 네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 어디가 리아나? 너 소개팅이잖아. 내가 가야지. 대민아. 어 형. 형아 여기 웬일이야? 아 나 근처 볼일 보다가 너 보이길래 왔지. 나 여기 단골이야. 아 단골이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아 나 오늘 소개팅. 뭐해? 뭐가? 가야 한다며. 가야지. 시집 가야지.